홀린드. 홀린드 부딪힐 뻔했다. 전신은 다른 걸 봤지만 이걸 살리자. 뭔가 사진 않을 거지만 예쁘면 예쁘면 살 수도 있죠. 홀린 듯. 하지만 나의 지름길 아직까지. 카페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다녔었어가지고. 근데 요즘 너무 안 다녀서 다 기억을 잊었어. 근데 제가 한참 커피 공부 제일 많이 됐을 때도 향미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리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커피 얘는 무슨 맛이 나고 무슨 맛이 나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나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. 그게 진짜 약간 시내물방울처럼. 근데 진짜 공부가 많이 돼요. 나 혼자는 모르거든. 뭔가 근데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들으면 드립은 온도에 따라서 맛이 계속 바뀌거든요. 온도가 뜨거울 때랑 좀 식었을 때랑 다르니까. 저도 막 그 타이밍 모르는데 남동생이어가지고 누나 지금 해요. 그래? 그래 난 안다 이러면서 그때가 제일 공부 많이 됐거든요. 좀 사실 그래서 이 추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긴 해요. 똑같은 거 얘네도 되게 다르잖아요. 종이필터를 만나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깔끔하게 즐기시기 좋고 진하게 즐기시기 좋고 추출. 모든 것은 중력으로 중력. 중력인데 원리는 중력이. 그다음에 필터지를 보면 이게 두껍고 훨씬 더. 딱 한 가지만 필터지가 이건 제 저는 좀 이건 안 돼.